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콥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재료가 많기 때문에 미리 다 씻고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. 저는 브로콜리를 이렇게 살짝 데쳤습니다. 데쳐서 씻으시면 돼요. 브로콜리 대신에 오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 새싹 준비 좀 했고요. 또 새싹 대신에 양배추를 준비하셔도 됩니다. 오늘은 샐러드가 될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가능하거든요. 사과는 이렇게 깎아서 깍두썰기에서 설탕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섞어놨습니다. 색이 좀덜 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요. 그리고 계란. 여기는 좋아하시는 거, 또 냉장고에 있는 거 집어먹기 좋게 이런 식으로요. 계란은 두 개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옥수수. 통조림입니다. 다이어트용으로 샀던 오리 훈제 사리고요. 닭가슴살도 괜찮고 햄 같은 거좀 데쳐서 넣으셔도 됩니다. 맛살 넣겠습니다. 부분적으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요. 담아놓으면 또 푸짐합니다. 자, 이렇게 들어가는 소스 준비하겠습니다. 따먹는 요구르트 하나. 단맛이 있는 달달한 거거든요. 마요네즈를 이런 식으로요. 두 스푼 넣겠습니다. 후춧가루 진짜 조금만 넣을게요. 그리고 소금은요. 한 요만큼요. 약간만 넣습니다. 여기다 이제 식초를 넣는데요. 반 스푼 넣겠습니다. 요거 그냥 양조 식초입니다. 사과식초나 양조식초 쓰시면 돼요. 요 플레가 무가당이시면 설탕 한 스푼 이렇게 쓰셔도 돼요. 이렇게 깔끔한 샐러드 소스입니다. 콥 샐러드입니다. 감사합니다.